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대 중에 가장 핫한 학교죠.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덕성여대랑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 자,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탐구과목이 덕성여대였다면, 자, 여기서 하나만 빼면 됩니다. 국어와 수학과 탐구죠. 이화여자대학교는 영어가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탐구 또한 두 과목이 반영됩니다. 야, 이렇게 돼서 50%와 50% 두 과목을 반영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와 탐구를 사용해서 국어 50%, 탐구 50%를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가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영어 공부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은 두 가지의 합격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성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성적이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어가 3등급. 자, 국어 3등급도 굉장히 높은 3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도 3등급. 자,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이 1, 3등급 나왔습니다. 1, 3등급.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국어가 낮은 3등급입니다. 낮은 3등급. 자, 거기에 영어는 4등급이고요. 탐구는 3, 3등급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누가 봐도 3, 3, 1, 3과 3, 3, 1, 3, 그리고 3, 4, 3, 3. 누가 봐도 위에 학생이 합격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둘 다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기입니다. 실기. 왜? 이화여자대학교 실기 종목은 10m 왕복 달리기, 꽃갈콘과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자, 마지막으로 메디신볼 던지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메디신볼 던지기는 여러분들 기록들을 알려주지 않고요. 알파벳 ABCD EFG로 여러분들께 알려주니까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랬을 때 모두가 다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냐입니다. 만점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이라는 학생, 2번이라는 학생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1번의 학생과 2번의 학생. 자, 1번 학생 같은 경우는 10m 한복 달리기가 몇 초가 나왔냐? 10.73초가 나왔고요. 2번 학생은 10.08초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만 봐도 거의 대략 0.7초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1번 학생 같은 경우는 227cm, 그리고 2번 학생 같은 경우는 235cm로 합격을 하였고요. 자, 마지막 메디신볼 던지기를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알파벳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1번 학생은 F, 2번 학생은 G로 굉장히 메디신볼 던지기에서 점수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 합격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합격을 하였고요. 이 1번 학생 같은 경우는 4번으로 합격을 하였고, 이 학생은 최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뭐냐? 이화여자대학교, 물론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적도 실기로 충분히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최대입시 조금 나중에 시작해도 돼. 나 성적 만들고 이화여자대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당장 실기를 준비하셔서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수학에서는 거의 지금 연속 한 7년간 합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3명이 합격을 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